문서에 대한 욕심, 뭐 차를 사도 문서잖아요. 계약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욕심. 이런 온기가 들어오는 온기인데 뭐 인간을 잡아버린다든가 이러면 패가망신. 안녕하세요, 대왕 대빈마 신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에 이제 다시 탁디에 이어서 네. 개띠 분들 한번 운세를 봐주시면. 개띠? 네. 개팔자가 상팔자인 만큼 개띠들 28, 40, 52, 64, 76. 이 중에서 갑술생은 올해 앉은 자리에서 네. 이동수, 변동수가 있어요. 네. 올해 이동수, 변동수. 좋은 쪽이 될지 나쁜 쪽으로 될지 그거는 네. 그 사람의 사주팔자에 따라 틀려요. 그런 이동수, 변동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40살 임술생. 그죠. 작년까지 좀 힘든 고비가 왔다면 네. 올해부터는 만들어가는 시기, 도약하는 시기, 네. 시점이 이제 왔다 그래요. 네. 이제 날개를 필 수 있게끔 움직여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래. 네. 예. 괜찮은 거죠. 그쵸? 이 정도면. 네. 그리고 52살. 네. 문서바람, 네. 성주바람. 네. 작년부터 이제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이 바람이 들어올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살라고 하든가 이제 문서에 대한 욕심. 네. 뭐 차를 사도 문서잖아요. 계약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런 욕심. 이런 온기가 들어오는 온기인데 뭐 인간을 잡아버린다든가 이러면 패가망신. 잘못하다가는 인간은 잘못 잡았다가 인간이 바뀌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지만 나한테 사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문서는 잘 잡아놓으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문서를 잡으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저희 같은 무속이 무속 선생님들이 필요하다는 거. 그렇죠. 상담을. 예. 인간을 잘못 잡아버리면 오히려 그 온기가 다 날아가고 네. 잘못하다가는 역으로 엮일 수가 있어요. 경술생 좋은데 네. 그런 부분. 네. 문서를 잡을래 인간을 잡을래 그러면 인간은 철학 치고 문서를 잡아야 네.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이죠. 64. 네. 무술. 네. 이분도 사에 걸리셨네. 그쵸. 무술생 나쁘지 않아요. 무술생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올해는 조심조심해서 가라. 뭐 하려고도 하지도 말고 네. 뭘 벌리려고도 하지도 말고 네. 그렇다고 뭘 벌리려고도 하지도 말고 네. 조심조심해서 있는 거 잘 지켜라. 어쨌든 간에 여지까지 조금 이 운세에 대해서 네. 한번 개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풀어봤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만한 게 네. 띠를 설명해 주실 때 좋고 나쁘고 또 좋고 나쁘고 네. 좋고 나쁘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이유 있어요. 이게 운기가요. 네. 주거니 받거니 되거든요. 띠마다 네. 주거니 받거니 되면서 네. 나이대별로 네. 하나, 셋, 다섯, 네. 일곱 네. 이렇게 걸려갖고 들어오는 띠들이 있어요. 네. 이런 운기들은 네.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운기도 들어오지만 안 좋은 것도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니 차라리 하나, 셋, 다섯, 일곱에서 네. 알면서 아는 걸 갖다가 실행을 안 해가면서 갈 바에는 네. 참 답답한 운세로 바뀔 수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무속 선생님들이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네. 운기가 좋다. 네. 대박 난다. 이랬을 때에는 가만히 있는다고 그 운기가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참고는 하시되 네. 이런 운기에서는 그래도 알고 덮어놓고 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어쨌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저는 또 오해님 오해를 할까봐 사실. 그러니까 이런 운기일 때는 그냥 앉아서 내 그 선대의 조상의 공덕이 쌓인 만큼 좋은 운기를 잘 받을 수가 있는 운기가 있는가 하면 가만히 앉아서도 네. 그렇듯이 네. 하나, 셋, 다섯, 일곱 이렇게 걸렸을 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금하고 네. 세가 있어요. 네. 근데 금이 돈이 될까 세가 돈이 될까? 금이 일단 좋잖아요. 네. 현금화도 되고. 그러면 그 금을 네. 우리 같은 데에서 방편을 치고 바로 금을 주는 거하고 네. 그냥 자기가 여기 뭐가 들었는지 몰라갖고 세를 잡는 거하고 네. 틀린 기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다하다 안 됐을 때는 저희 무속 쪽으로 무속 선생님들 찾아서 상담이라도 해보시면 나쁠 건 없다라는 거. 독은 되지 않는다는 거. 약이 될 수 있다는 거. 이왕이면 그러니까 좋은 운기였을 때는 그냥 가만히 계시고 잘 받아 드시고 네.
안 좋았었을 때에는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그래도 상담이라도 받는다는 건 좋다라는 거. 미리미리 알고 미리미리 그 쳐낼 건 쳐내고 미리미리 방편을 세우고 하면 좀 수월하잖아요. 맞습니다. 인간의 또 이정표가 돼주듯이. 그래서 무속 선생님들을 이렇게 곳곳마다 다니시는 데 있으면 또 열심히 비시고 안 다니시는 데가 있어갖고 내가 긴가민가 하실 때에는 저희 같은 데 가갖고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조금 빠르다는 거 해결책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